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나 신학적인 안경이 잘못 쓰여져 기도하고 겸손히 읽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나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10분이라도 헤아려서 우리 주님이 뭘 바라시고 원하시나 알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찬양의 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좋겠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누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누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의 족보를 읽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가 20대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62대 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BC 6년경이었는데 그 2000년에, 2000년이 아니죠. 구약은 4000년이니까. 4000년의 역사가 62대밖에 안 흘러갔겠어요. 결국에 여기 있는 족보는 기록할 사람만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을 사람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거든요. 구약에 역대상에 읽어보거나 창세기 뭐 10장 읽어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런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라고 딱 지정해서 나온 족보거든요. 여기에 족보에는 구약에 나와 있으나 신약에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는 빠졌을까? 그래서 아하 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뺄 사람 뺐어요. 혹시 동탄 명성교회를 이름을 딱 하는데 누구는 뺄 사람인데 딱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동탄 명성교회 하면 꼭 이름이 들어갈 사람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라서 아니라 주님의 마음의 족보에 나는 너의 이름을 넣고 싶다. 네? 그 말 한마디면 우리 인생이 족하는 거 아닌 거죠. 네? 죄악투성인 우리, 실수가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 그러나 내 마음의 족보에 너의 이름을 넣고 싶다. 여자라 할지라도 너의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 뺐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왜 뺐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찾아낸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빠졌을까? 우선 빠진 것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선
1대부터 19대까지는 빠졌죠, 우선은. 그렇죠? 이거 빠진 것은 안 쓴 거예요. 빠졌다기보다는 아브라함부터 쓰기 위해서 썼으니까. 그냥 아브라함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2대. 14, 14, 14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대가 나와 있는데 이 42대 계보 가운데 빠진 것을 봅시다. 우선 2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이 헤스론부터 어디로 되나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애굽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라고요? 헤스론부터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나답의 딸 엘리세바라고 있는데 아비나답의 딸 엘리세바가 아론과 결혼합니다. 아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까지 나왔는데요. 라함이 아비나답을 낳고 해서 그 사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430년 동안 여기 유다지파만 지금 들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유다지파, 메시아의 지파, 유다지파만 들고 가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유다지파는 없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애굽에 430년의 역사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더라도 람은 아비다바를 앞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빠져있어요. 그런데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렸다. 구약 성경도 아예 기록을 안 해버렸다. 또한 아비다바도 나서는 살몬을 낳고 살몬을 낳고 출애굽 후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기에 약 300년의 의간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기 전에 살몬에서부터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알죠? 보아스, 룻과 결혼한 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시대의 말기의 사람입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사사시대의 말기. 사사시대가 몇 년이요? 350년인데 약 300년 어간의 역사가 또 빠져있어요. 살몬 다음에 300년에 사사시대의 유다지파의 후손이 이름이 싹 빠져있어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누구를 섬겼어요?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뭘 섬겼어요?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거죠. 빠졌어요. 그 역사 아예 빠졌어요. 자기 어른의 소견에 어른들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왕들의 역사,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유다지파의 최초의 왕이죠. 다윗은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을까요? 제가 족보를 가져왔어요. 에이, 안 보이네. 보이나요? 네? 자,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이나 요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왕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요람은 누구를 낳고 되세요?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죠. 그렇죠. 여기에 요람 있는데 요람 다음에 우시야는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걸러뛰었어요. 그렇죠. 왕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는데 요람 다음에도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라는 네 명의 왕이 있어요. 이 네 명의 왕이 쏙 빠졌고 요람은 누구를 낳고? 우시야를 낳고 네 명의 왕을 빠진 거예요. 네 명의 왕이. 네 명의 왕은 누구냐면 요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아시아고요.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여자로서 왕이 된 부테텔이 이렇게 한. 이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 우리가 선한 왕이라 남유다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 5대 왕이 있어요. 5대 왕이. 예. 남유다가 20대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분열하기 시작해서 남유다에 20대 왕이 흘러가는데 20대 왕 가운데 선한 왕이 딱 5명밖에 없었어요. 그 5명 왕이 3대 아사, 4대 여호사밧이고요. 10대 우시야,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몇 대요? 16대죠. 요시아가 16대. 16대 요시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만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지칭을 하는 5대 왕에 속한 요사밧이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 잘 성겼는데 나중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한다고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아합 왕하고 사둡해 주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누구하고?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 저 시돈 두로와 시돈의 그 엣바알의 딸을 그 바알 우상 숭배하고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 거기하고 정략 결혼하려고 아합 왕이 북쪽하고 싸움이 싫으니까 그 딸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딸하고 결혼했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난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아달랴. 그 아달랴 아달랴하고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만나가지고 당신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인데 요람인데 당신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람 왕하고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야. 아하시야가 태어났는데 아하시야는 완전 그러니까 요람 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상에게 팔려가기 시작하더니 아하시야 때는 완전한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로 남유다도 물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물들었는데 아하시야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요 아합 왕을 쳐라고 했거든요. 우상 숭배했다. 그래가지고 예후 장군이 그 아합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18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아들 때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물론 아하시야는 왕이 되어가지고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아스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요아스라는 아들을 그 누나가 몰래 숨겼어요. 아시아의 누나가 몰래 숨겨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아달랴가 자기 왕을 하겠다고 그 아합왕의 딸이 남유다를 완전히 바알 누나로 바꿔버렸어요. 누가요?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아스 8살이었어요. 8살. 아주 얘기 때 피했어요. 그런데 제사장 요아야다가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크니까 8살이 아니라 아기 때 뭐 8살이 되었을 때 아기 때 전문인 아이를 피신했다가 8살이 됐을 때 왕으로 등극을 시켜주고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요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자 완전히 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자기 할머니 문화를 완전히 또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아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요 네 대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자, 일단 넘어갑니다.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누구를 낳죠? 네? 여기에 요시아는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됐죠. 여고냐는 요시아가 여고냐 보니아.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있죠. 요시아 왕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리야 김이라는 여호야 김이라는 왕을 낳고요. 여호야 김인데 이 여호야 김을 낳고요. 여호야 김이 첫째 아들입니다. 요시아의 요원천대 요시아의 아들들이 손자예요. 요시아가 첫째 아들로 요호야킴을 낳고 둘째 아들로 요호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살룸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셋째 아들로 시드기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므낫세가 제일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손자가 요시아인데요. 이 요시아가 난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앉히나 곧 이 3개월 만에 이나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엘리야김이라는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들을 낳은 게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은 고니아 요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누구를 낳고 여호야김을 낳더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요. 요고냐, 고니아, 여호야김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자기의 아버지하고 자기의 삼촌이 빠졌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삼촌입니다.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돼서 또 요 두 대가 빠졌습니다. 여호야김을 낳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고냐를 형제를 낳고 여고냐는 누구를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여기 스알디엘은 시드기야의 아들이에요. 시드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시드기야가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 역사를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13절에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았는데 수룹바벨이 아비우스를 낳고 사이에 역대상 3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냐, 스바랴,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메라는 다섯 명의 또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경에 적어도 이 남쪽 유다의 분열왕국이 되어서 왕들 중에서 여섯 명이 빠졌어요. 여섯 명. 아시겠죠? 왕들이 여섯 명에 최소한 여섯 명, 일곱 명, 토탈은 일곱 명인데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이 여섯 명의 왕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이 빠진 거예요. 그럼 왜 빠졌느냐?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17절이 답이라는 17절. 17절을 볼까요?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계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를 맞추기 위하여 중간에 악한 놈 같은 것은 빠졌다, 빼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오는데 애굽 생활 430년, 사사시대 300년이 빠졌잖아요. 몇 대가 지나갔겠어요? 430년 동안 몇 대가 살았겠어요? 엄청 많이 살았겠죠. 네? 근데 그게 빠졌다니까요. 그런데 왜 뺐냐?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뺐다. 이건 말이 돼 안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14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4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 성경에서 14라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저주가 빠진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다. 그러면 왜 빠졌느냐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악하나는 뺐다. 뭐라고요? 악하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나는 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데는 장자가 아닌 것을 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악하나 치면은 므낫세가 제일 악하다니까.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인데요. 55년이나 통치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다른데 이 참고서를 보면 최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최악한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 왕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징그럽게 한 사람이에요. 아세라 목사님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엄청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빠져야 되는 사람은 안 빠졌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만 악한 왕이 아니고 다른 왕 악한 왕이었는데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첫째가 아니어서 빠졌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첫째였습니까? 아브라함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이삭은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여덟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여덟째가 아닌데 죽어가지고 일곱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여덟째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장자라서 그 뭐 들어가고 찾아서 그렇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뭘로 그럼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 그 힌트가 1절에 있습니다.
괜히 무엇 때문에 빠졌고 누구는 들어갔는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모든 것을, 이 계보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 처음의 사람과 중간에 다윗을 끄집어 올려놓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자 그러면 왜 이 족보를 기록한 이 마태라는 기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수많은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있을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고요. 속에 감추어진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 두 사람에게만 너씨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다른 왕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조상 중에서 그렇게 두 사람에게 너의 씨로 준다고 약속한 사람 없어요. 누구만 그랬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 창세기 21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땅을 칩니다. 좀 이따 설교 끝날 때는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창세기 22장 우선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땅이 오늘 역대상 21장 읽어보니까 뭐예요? 오른 안에 타장마다. 역대하 3장 1절에 정확히 나와있죠. 자, 그런데 자, 그 씨, 자, 계속 22장 17절, 18절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서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거 음부의 문들을 이겨버린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럼 내 씨가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 보면은 내 씨는 단수를 말하는 거, 그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그 다음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붙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메시아를 준다라는 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천사가 얘기하죠.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준다. 그게 뭐 내 씨? 그게 다윗이라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씨, 정확하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씨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낮에 그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 그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다 너.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위하여 준비한다고. 우리의 메시아는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분,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식이었다는 것은 둘 다는 약속을 믿었다. 둘 다 약속이 가지고 있다. 약속을 믿고 갔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신의 태를 통해 그 씨가 나온다는 그 약속도 있지만 나눠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일 때 다윗이 뭐냐? 두 번의 죄악, 죄를 저지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다윗이 찾아냈어요? 회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다윗이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보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죄를 저질렀으나 회개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꾸로 선하게 살았으나 악하게 살아서 회개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은 아예 빠져버렸고 아예 빠져버렸고 처음에는 선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인 거예요. 요아스 같은 경우 요아스 아시아가 그 3개월 만에 1년 만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죽냐면 예후장군이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한다고. 그리고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갓난아기 때 피신했던 요아스가 왕위에 8살이 돼서 왕이 오르는데 이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우상도 척결하고 안 숨겨라고 다 얘기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우상을 척결했던 걸 다 들여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찬 사람을 깨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아스가. 그럼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왜? 이 사람은 결국에 처음에는 선했으나 나중에 악한 자가 되었는데 회개치 못함으로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해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도 있어요. 처음에는 악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악했는데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족보에 올라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면 므낫세요. 므낫세. 자, 역대하 33장을 볼까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2장을 우선 볼까요? 32장에 33장을 나는 게 좋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봅시다. 자, 므낫세가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 몇세요? 12살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합니까? 남유다 가운데 가장 오래한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2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나온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왕.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바로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렇게 유명한 히스기야예요. 유월절을 행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두 명의 왕을 보라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가 여러분 그러세요. 훌륭한 주의 종의 밑에 형편없는 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 믿음은 지가 가지고 타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겠지만 근데 악한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산들인데 세우고 바알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승신을 섬기고 5절 여호와의 하나님의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승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대요. 5절에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불로 태워서 그 불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지나가서 태워 죽였어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자반자와 박수는 두라겠어요? 안 두라겠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만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어요. 진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나이 40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그의 통치 그가 통치한 49년이 되던 해에 아수르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그래가지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가 55년 통치 가운데 6년을 남겨두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환난이 찾아오자 환난이 약이 됐어요. 고난이 되게 유일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아수르 나라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쇠사슬 묶여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에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 족보에 빠져버렸어요.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에 그를 팔아버리니까 아수르 나라 잡혀가가지고 왜 그 사람이 회개인 줄 아세요? 나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회개했다고 나는 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아들이 회개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왜? 아버지의 기도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놓으면 여러분의 생전에 혹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아수르에 팔리게 해서라도 그 회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부터 겸비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런 고통이 찾아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하더니 이것을 보고 심판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가 행복하는 눈물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을 하나님 돌려줘요.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음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비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승배 군대 주인과를 두며 이제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성적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한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선과 우상을 세운 것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우매 그의 등에 장사되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 왕이 되었다. 악한 왕이었어요. 요아스는 순한 왕으로 처음에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머리가 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냥 요아다 제사장이 하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요아다가 죽으니까 지 마음대로 우상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아예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악한 왕이니까 처음부터 족보에 빠져야 돼. 왜?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된 49년 동안 우상숭배했다니까요. 되던 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따라서 아수르에 팔아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가더니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죽기 얼마 전에 다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죽으니까 악한 왕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왜?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니 갈렐루야. 결국에 여기에 있는 그 메시아의 족보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왕도 있어요. 어떤 왕도 있냐면 처음에는 선했는데 악을 행하다가 다시 또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막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했잖아요. 그래서 1000번지를 들었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해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려와요. 자기 아내를. 왜? 애굽하고 안 싸우려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온 여자가 뭘 가져왔어요? 애굽의 신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뿐만 아니라 암몬 저 위에 두루 신을 수많은 사람에게 결혼했는데 무려 부인이 1000명이 됐어요. 몇 명이 됐어요?
하룻밤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1,000명이 됐는데 이 1,000명을 위하여 나는 외로우니까 나는 이방 땅에, 그들은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에 나는 와서 나는 흘러왔으니까 왕이시여 내가 믿는 신을 섬기도록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러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재단까지 만들어줘요. 그 이방 신을 섬기라고. 누가요? 솔로몬이란 놈이. 이런 능지. 솔로몬 천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따라가면 되게 안 돼요. 요아스는 우상 따라하다 끝나버렸어요. 지옥 가을에서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럼 솔로몬은 족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족보에 있어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날, 아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요. 이게 아닌데. 자, 전도서 1장을 볼까요? 전도서 1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꼭 이 자기 아버지를 들먹거려요. 왜 되겠다고요? 다윗의 기도가 있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왕이었으나 다시 악한 길로 갔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다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니까. 자, 1장 1절로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경험해 봤더니 다 쓸데없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되냐면요. 2장 10절을 볼까요?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11절 그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 무익한다. 하나님 아닌 눈으로 뭐 금과 은이 흔하게 되어있고 하루에 수십만 마리의 무슨 양과 무슨 소를 잡아가지고 매일마다 잔치를 했으니 그 휘황스러운 찬란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가 전도서 끝장에 뭐라고 얘기했냐. 12장 볼까요? 이렇게 하고 죽어요.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한 왕이었다가 우상 숭배 진탕에서 지옥 아래곳까지 떨어졌는데 당신과 누군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는 뭐 아들에서 기도했는 것에 대해서 얼마 잘 나오진 않지만 자우지간 그 기도가 있어서 나중에 회개하고 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바람 잡는 것 같고 다 쓸데없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렇고 하고 죽었다는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할게요.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송아지를 믿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다. 누구를 믿었어요? 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네?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세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난 것이지 하나님 편 온 사람 와가지고 제스장 그 지파에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몇천 명 죽여서 하나님 뭐가 풀렸지 회개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다 지옥 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똑같이 물 없다고 물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 없다고 이제는 우리 박한 식물 안 먹겠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물어버렸어요. 불뱀을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지금 2세대들 하는 얘기. 자, 민수기 21장 볼까요? 민수기 20장.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불뱀을 내려가지고 울려버렸어요. 그러고 막 사람이 죽어갔어요. 불뱀이 울려가고.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뭐에 싸우니?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회개한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민수기 21장 7절. 그리도 없어요. 죄 지었다고 신했던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누가요?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안 죽고 들어갔어요. 왜? 잘못하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세요? 잘못했다는데. 어때요? 죽여요? 잘못했다는데.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었다니까요. 회개하고 안 하고가. 최후 1세대들은 우상 숭배도 원망 불배도 회개 안 해요. 계속 원망 나가지. 근데 최후 2세대들은 불매물을 내서 때려 죽이니까 어이구 하나님 잘못 용서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2세대들은 안 죽고 적과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 그러나 가난 땅 우상에 들어가도 그들의 속성은 계속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300년 동안 유다지파에 이름이 빠졌어요. 왜? 우상숭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어떤 사람은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빠졌습니다. 한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에 하고요. 지금까지 한 것만 요약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산 사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회개한 사람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인구조사죄, 교만죄까지 있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아브라함의 계통이지만 죄를 지은 것은 지옥에 갈 일인데 회개함으로 이것을 만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기록이 돼요. 빠진 사람은 다 누구예요? 지옥 간 사람들, 지옥 간 사람. 메시아의 족보에는 지옥에 들어갈 이름에 더럽히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동탄명소에 등록카드를 써서 등록에 이름이 돼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가면 천국에서 이름이 빠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 그분만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나 출애굽 2세대나 므낫세처럼 잘못 행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족보에 지워지려다가 다시 써지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네요. 놀라운 일이네. 회개를 잘했다고 그게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 선한 마음을 했다고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올라갔다니.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다 그러는데 행함으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어디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회개하고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상급이 될 겁니다. 그것은 행위는. 천국 가면 상급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도 많은 행위를 했어도 지옥 가면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간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회개의 조상 다윗,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족보에 올라가고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의 이름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즉시 생명체에 기록됐겠지만 만약에 요아스 왕처럼 우상 숭배해 버리면 다시 주인 버리면 지워져. 우리의 이름이 꼭 살아남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번 기록된 그 사람 그것은 죄를 안 지울 수 없으니 결국에 마지막에 관건은 회개했어. 꼭 우리 회개해서 천국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회개 생활 잘 감당케